안녕하세요. 우쿨렐레 하우스 차종입니다. 얼마 전에 우쿨렐레 하우스 김포팀인 하우스밴드가 상어가족을 연주해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연습해서 올린 건 아니고 그날 회식 가기 전에 저희가 재미삼아서 찍었던 건데 이걸 제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구독자분께서 어떻게 연주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정리해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주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걸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우선 어떻게 연주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여기 위에 아마 제가 위쪽으로 지금 링크를 걸 거예요. 네, 그거 보시고 오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곡은 뒤에 변조가 한번 일어났지만 저희는 재미삼아서 한번 더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악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기본 코드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G, C, E마이너, D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C코드는 C와 소름을 같이 잡아서 3플랫에 1번 줄, 2번 줄을 같이 잡았어요. 여기 표시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어디가 제가 지금도 넣고 있을 겁니다. 작업해서 그거 보시면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잡으셔도 되고 또 하나는 그냥 C코드 잡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듬을 설명하자면 상어가족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아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다섯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다섯을 다 다르게 쳤어요. 그래서 좀 재미를 살려서 다섯 그 구간을 다 다르게 쳤기 때문에 이제 아기 상어부터 할아버지 상어까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아기 상어는 걸음마잖아요. 잘 못 걸잖아요. 우리 애기들 보면. 그래서 저희가 한 박자에서 한 번만 쳤어요. 그래서 리듬표는 제가 옆에다가 아마 이쪽이든지 어디든지 아마 넣었을 거예요. 후반 작업을 해서. 그래서 리듬표 보시면서 설명하시면 아기 상어는 한 번만 쳤고요. 엄마 상어는 두 번 쳤습니다. 그다음에 아빠 상어는 세 번 쳤고요. 그다음에 할머니 상어는 네 번 쳤어요. 그럼 할아버지 상어는 몇 번 쳤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상어는 다섯 번을 쳤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할아버지 상어는 16비트를 쳤는데 조금 까다로워서 이번 리듬표 보시고 차분히 보시고 그리고 저기 시범 보시면서 하시면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기 상어는 한번 쳤던가 네 박자를 쳤죠. 그래서 요거는 숙련된 조교의 지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련된 조교라고 말씀드린 이분은 우쿨렐레 하우스 대표이신 아노트 선생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우쿨집사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또 아노트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개설을 했어요. 지금 현재 구독자는 10명입니다. 여러분 10명인데요.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쏙쏙쏙 커가는 것만큼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한테 보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엄마 상어죠. 엄마 상어 같은 경우는 두 번을 쳤어요. 두 번을 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개로 쪼개면 되겠죠. 네 박자를 둘로 쪼개면 두 박자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약간 다르게 쳤어요. 그래서 처음엔 1.5박, 그 다음에 반박 이렇게 쳤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치겠어요? 한 마디를 4박으로 만들었을 때 이걸 8분음표로 쪼개버리면 8비트가 되잖아요. 그럼 8비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중에서 우리 몇 번째 박자를 쳤냐? 첫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를 쳤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리더표도 보고 계실 테니까 그거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숙련된 조교의 시범이 있으시겠습니다. 봐주세요. 아빠 상어는 어떻게 갔죠? 아빠 상어 같은 경우는 세 번 쳤어요. 이거는
여기의 기본 원형은 룸바 리듬이에요. 그래서 1, 첫 번째 박자, 네 번째 박자, 일곱 번째 박자만 쳤는데요. 요거는 룸바 리듬의 악센트가 첫 박, 네 번째 박, 1, 4, 7 박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악센트만 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박자, 네 번째 박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박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거는 초보분들은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으니까 저기 시범 리듬표 보시고 그 다음에 숙련대 조교의 우쿨 집사님의 시범을 보시면서 잘 들어가시면서 잘 들으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래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뒤에는 다운업을 같이 쳐줬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조금 까다로워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셔야 되고 리듬표도 잘 보셔야 되고 소리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조금 천천히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숙련된 조개 시범을 잠깐 보시죠.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16비트 리듬이니까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서 이렇게 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별조가 한번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별조가 일어났을 때 리듬은 요 리듬입니다. 요거는 이제 살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노래 끝 오예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 부분의 리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리듬표로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물고기 리듬이잖아요. 물고기들이 살았을 때 하는 리듬이라서 여기 어딘가 아니면 이 양쪽으로도 제 리듬표 보여서 깔아드렸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조교님 숙련된 조교님의 그 시범도 보시고 한번 연습해 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이 컨텐츠의 반응이 좋다면 다음에도 강의 컨텐츠로 제가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Coming soon.